75 지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 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 人口 70億の地球で私の好きな人が私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くれる確率はどれくらいあるんだろうか? 오, 엄청 길죠? 네, 엄청 길어요. 이게 왜냐하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약간 반복되는 말이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진코 70억, 진코가 인구예요. 인구, 인구가 진코. 근데 70억이죠. 억, 일본어도 억이에요. 70억의 지구, 지구. 그게 한자어니까 괜찮죠. 진코 70억의 지구에 私の好きな人が 내가 好きな 좋아하다 好きな 人が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나를 私のことを 私を도 있지만 여기서 私のことが 들어가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私のこと 나를 할 때는 私のことを 거 이거 집어넣으세요. 好きになってくれる 예, 좋아해 줄 확률인데 스키니나르 요는 괜찮죠. 근데 이거는 다음에 아게르 모라우 그레르가 있죠. 아게르 모라우 그레르 헷갈리지 마세요. 그레르는 나에게 나한테 나의 방향이 나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키니나테 그레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레르 확률이 가크리츠 가크리츠 이것도 확률 예,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얼마나 도레크라이, 도레크라이도 있고 도노크라이도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도레크라이, 도노크라이, 에, 얼마나 될까였죠? 될까, 아름다로카. 약간 길죠? 길지만 다시 일본어 들으면서 연습해보세요. 인구 70억의 지구에 私の好きな人が私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くれる確率はどれくらいあるんだろうか? 人口 70億の地球で私の好きな人が私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くれる確率はどれくらいあるんだろうか? 자,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 네, 저는 이 채널 목표 구독자 수가 70억입니다. 진짜요? 믿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해주세요. 안녕. 이건 아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걸린 줄 알아.